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에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라 예전만큼 영상 업로드를 그렇게 막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는 반드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크메르 힙합의 이제 왕이죠, 왕 만다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이제 업로드를 했습니다. 보칼로라고 불리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조금 전에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74분 전에 최초 공개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티저 영상 올라왔는데 그거마저도 바빠서 못 봤어요. 일단은 이 뮤직비디오를 저는 시청하기 전에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체크하는 거는 저는 항상 본능적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총체적인 이 곡의 프로듀서는 반다가 맞고 여기에 written by A-Gain과 LOG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의 디렉팅은 언제나 주비 린이 함께 한다는 거. 주비 린의 재능은 역시나 반다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빛나고 돋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버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반다의 뮤직비디오와 음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반다가 크메르 힙합, 크메르 랩 게임에서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그만큼 반다의 음악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음악이 또 이번에도 들려줄 것으로 굉장히 예상이 되는 가운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보칼로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 오. 자, 일단 시작을 들어보면 뭔가 나이트 바이브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클럽 뱅어 시즌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가운데 이번에도 드릴까? 어. 야. 야, 이번에는 저는 이 비트를 짧게나마 들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반다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곡이 핫보이였고 핫보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거는 핫보이의 좀 발전된 형태를 약간 띄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그리고 가사 같은 것도 보면 어쨌든 좀 핫보이와 보컬로는 약간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저는 좀 뮤직비디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반다의 패션이에요. 사실 지금 반다가 입고 있는 자켓 같은 경우도 다 겨울에 입는 자켓들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는 이제 아무리 더운 날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좀 기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저런 자켓을 입는 게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정도로. 근데 나는 알아요. 약간 좀 이런 동남아 래퍼들 뮤직비디오를 보면 뭔가 겨울 자켓을 입음으로 해서 뭔가 자신의 약간 좀 부를 자랑하는 약간 그런 뮤직비디오들을 보면서 좀 신선함을 나는 많이 느꼈어. 비트가 진짜 특이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트가 좀 트랩의 느낌도 있고 드릴의 느낌도 있고 되게 하이브리드적인 느낌이 있어요. 좀 비트를 들었을 때 이게 제가 보통 뭐 다른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건 누구의 바이브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독특한 비트인 것 같아. 후. 약간 랩 플로우의 톤이나 그런 게 약간 좀 그런 클럽에서 왜 잘 나가는 플레이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목소리 톤에서도 좀 펑키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
이 가사 하나 이런 걸 보면 반다가 어쨌든 나이클럽에서 가장 핫한 남자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죠? 뭔가 목소리 톤이나 뭔가 언어유희적인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좀 가사에다 잘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전까지 반다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좀 무겁고 진중한 느낌도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내셔널리즘을 좀 고취시키면서 사람들한테 뜨거운 지지를 받는 곡들도 많았고, 근데 여기서는 반다가 약간 힘을 빼고 진짜 좀 펑키한 느낌으로 많이 다가가려는 느낌? 어허. 복복갈로라고 이렇게 훅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중독적인 것 같아. 아, 또 비트가 바뀌는 과정인가 보다. 아. 반다의 요즘 곡들의 그 운영 방식은 좀 독특해요. 어쨌든 기존에 하나의 트랙을 A라고 칭했을 때 A라는 트랙을 만들어 놓고 B라는 트랙을 만들어 놔서 둘을 연결을 시켜버려서 한 곡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반다가 리스너들을 위해서 주는 선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으로 좀 세밀하고 치밀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바뀐 비트는 덥스텝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반다가 사람들을 좀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음악으로 이번엔 가져온 것 같아. 뭔가 이전만큼 뭔가 강한 임팩트나 파괴력이 있는 음악은 아닌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으면 들을수록 핫보이의 파트 2 같은 음악이라고 난 생각해요. 반다가 갖고 온 새로운 곡에서 달라진 점을 얘기를 해본다면, 반다는 이전 곡들을 들어보면 러닝타임이 되게 길었어요. 사실 요즘 힙합 곡들의 러닝타임은 되게 짧은 게 추세예요. 2분 30초도 길다고 느껴질 정도로 요즘은 2분 미만의 힙합 곡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 그래서 그런지 반다도 이번 곡에서는 러닝타임 시간을 확실히 줄였어. 3분 초반대에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좀 독특한 점이었고, 반다가 뭔가 반복되는 이 보칼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훅을 만들면서 좀 중독적인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귀에 굉장히 꽂혔고, 반다가 이번에는 기존에 좀 무거운 곡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좀 힘을 빼고 어떻게 보면은 클럽에서 잘 나가는 플레이어의 느낌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 곡이어서 좀 새로운 모습?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갖고 온 게 좋다고 보고, 비트가 굉장히 오묘했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네. 트랩 같기도 하고 드릴 같기도 하고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약간 그런 좀 특이한 비트를 또 반다가 갖고 온 것 같아서, 반다는 이런 새로운 음악을 가져올 때마다 뭔가 좀 신선한 시도들을 많이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흥행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다는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되게 과감하게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반다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쩔어주는 랩 스킬도 한몫하지만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빨리빨리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다한테는 앞으로도 음악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보컬로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편집하면서 핫보이랑 이 곡을 좀 번갈아 가면서 듣고 싶어. 뭔가 연결성도 있는 것 같고 좀 재미가 있는 곡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